안녕하세요. 한유라이크 TV의 주간 카이슈에즈는 비디오 찍는 시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차량은 BMW 또 신차 소식, 또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여러분들. 조금 뭐한 템포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17위에 있는 일간 검색어 순위 117위야 이게. 이제 이쯤에 있는 4시리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4시리즈 지난해 이제 컨셉카가 이제 나왔어. 물론 뭐 여러분들 뭐 BMW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뭐 BMW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나를 뭐 BM빠라고도 뭐 이야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현대빠고 BM빠야 여러분. 국산 수입차 뭐어다 좋아해 여러분. 좋은 차 나왔다 이러면은 뭐 이제 한번 좀 이제 언급해 볼 만한 그런 자동차가 나왔을 때만 리뷰를 해드리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차가 이제 이번에 이제 4시리즈지.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 또 저번 달인가 좀 젊은 층이 더 좋아하는 차, 5시리즈로 넘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차 4시리즈야. 근데 결코 5시리즈보다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결코 싸지 않는 중형차지, 여러분들. 그리고 좀더 스포츠 세단에 가까운, 3시리즈 타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5시리즈로 가기에는 조금 더 부담감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많이 타시고, 그리고 또 약간 스포츠 느낌이 훨씬 더 세련되게 멋있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컨셉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프랑크푸르트인가 거기서 아마 모터쇼에서 나왔을 거라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뭐 이슈 그런 것들이 많았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BMW 앞으로 이제 지향하는 디자인 방향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언급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자동차 주간 카이슈로. 차는 뭐 끝발라게 멋있네, 여러분들. 아, 이 라인 봐. 크, 진짜 씨. 이미 뭐 이제 곳곳에서 지금 뭐 8시리즈 그랑 쿠페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미 뭐 일부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익숙한 그런 이제 캐릭터 라인이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릴이 아주 그냥 키들이 그릴. 이게 이제 뭐 BMW의 상징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돼지 콧구멍 이거를 이제 형상화 해가지고 이제 좀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로로 좀 길었는데, 지금 이제 세로로 이제 확실히 이제 포인트를 하나 딱준 거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좀더 이제 웅장하고 대담한 이제 BMW의 그 역동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키드릴 그릴을 완전히 이제 강조했네, 4시리즈서부터. 여러분, 라이트야 뭐 항상 뭐 이런 디자인 형식으로 해서 아주 세련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우 아주 뭐 기똥찹니다, 여러분들. 몰라,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이상하다, 뭐 돼지 콧구멍처럼 너무 크고 커진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디자인하려고 해보면은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 디자인 빼는 것도, 이게 맨날 뭐 변화를 준다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거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뭐 BMW도 이제 좀 디자인적인 좀 변화를 이제 줄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정체성을 담은 그런 차종인 것 같아. 이게 이제 뭐 컨셉이니까 훨씬 더 이제 멋있게 나온 거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질 차. 근데 이미 뭐8시리즈에서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충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반영돼서 나왔을 때어뭐 이런 키드니 그림에 대한 이런 그런 거부감을 이제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런 컨셉 카들로 이제 조금씩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눈에 익으라고 이제 해주는 거거든. 이번에 이제 뭐 5시리즈도 이제 신형도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 여러분. 과연 그때 이제 적용될까 뭐 이제 그런 얘기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페이스리프트에는 적용 안할것 같아. BMW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상도나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BMW 여러분들 타보신 분들은 뭐 한번 타보시면 왜 BMW인지 또 알지. 이제 4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국내 디자이너가 또 참여해서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좀 정서적으로도 좀어 동양 사람들도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좀어 그런 라인들을 많이 채택해서 좀 담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점점 이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일본 스타일의 좀차 같은 그런 느낌도 또 없지 않아 있는데. 아, 로고도 바꿨구나. 얼마 전에 바꾼다 그러더니 아예 여기도 바뀌어 있네, 이제. 이제 4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컨버터블도 나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시리즈가 여러분들 이제 BMW의 전반적인 전기차서부터 뭐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제 차들 이제 이 그릴에 이제 적용시켜 주고 있다는 거지. 이제 뭐 지금 뭐 X5도 그렇죠. 많이
히드리 그릴이 많이 이제 커졌잖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 X7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네, 더 크잖아, 막. 그게. 어? 히드리 그릴이 거의 뭐 대문짝만 하잖아, 이봐, 여러분들. 지금 X6인가? 요거는 막이 앞에 이제 불도 나와, 여러분. 여기에 막 와. 이게 지금 라이트 나온 건가? 막 나오고 막 그래. 이번 이제 5시리즈도 이제 과연 물론 뭐 예상도나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또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또또 많은 변화는 주지 않아. 그게 또 이제 수입차의 또 장점이자 또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BMW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4시리즈가 굉장히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지. 앞으로 이제 BMW가 이런 형식으로 간다는 거. 기존 4 시리즈도 뭐 굉장히 멋있었지. 구매하시려고 하는 타겟층은 그런 거야. 어차피 뭐8 시리즈로 넘어가기에는 그랑 쿠페나 이런 걸로 타기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알뜰한 가격으로 이제 해가지고 모양만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차로 해서 타는 거지. 이게 이제 막상 근데 이게 4 시리즈도 결코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 결코 이게 싸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험 적용도 스포츠카나 막 이런 걸로도 돼 있는 것도 있어. 이게 어떨 때는 컨버터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그래가지고 좀보어이싼 차,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이 보험 적용 그게 문두짝 달린 거하고 네짝 달린 거하고 또 다르게 적용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컨버터블 사시고 이러시면 보험료도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이 또 많이 타고 다니는 차고 막 밟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는 유지 관리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대부분 샀다가 이제 다 팔죠. 디자인에 뿅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런 차가 이제 요 차거든. 근데 이뻐요. 저도 5 시리즈, 이렇게 고르고 막 선택하려고 그랬을 때 오히려 이 차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매장 가서 보니까 이거 살라 그랬는데 이제 컨셉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아주 사람이 이제 눈에 확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굉장히 아주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쿠페 스타일이잖아, 쿠페. 촤 아주 길게 뻗은 그런 모습들이 다른 차종에선 또볼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잖아, 이런 게. 키드리 그릴이 확 이제 눈에 확 띄는 거지. 존재감을 내가 BMW야. 8 시리즈 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4 시리즈 한번 타보셔요. 이거 타보시고 8 시리즈까지 한번 가보셔요. 이런 거지. 졸라 멋있잖아, 여러분들. 그죠? M으로 나오면 또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여기까지만 BMW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자세 나온다, 여러분들. 이런 거 타고 탁, 뽀대 나오겠는데? 근데 이건 컨셉이야, 컨셉. 또 상용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 사스리지가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어떻게 변화해서 나오는지, 키드리 그릴이 이제 점점 또 어떻게 변화해서 적용돼서 나오는지 한번 우리 유심히 한번 BMW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칸유라이크 TV의 자동차 주간 카이슈에 있는 비디오 찍는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